네, 경제계 소식을 알아보는 BGN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카드가 뉴진스가 모델로 출연한 신한 솔페이의 새로운 광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솔로 탈출이란 콘셉트로 기획된 이번 영상은 불편한 페이 세상에서 탈출하고 신한 솔페이의 편리한 세상으로 떠나는 뉴진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효성이 어제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서울 공덕동 본사에서 사랑의 헌혈 활동을 했습니다. 효성은 지난 2008년부터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 아래 사랑의 헌혈을 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임직원 43명이 동참했습니다. SK 에코플랜트가 어제 베트남 동라이성에 위치한 3일 빈화 공장에서 지붕 태양광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SK 에코플랜트는 이번 사업을 필두로 베트남 산업단지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롯데카드가 헬스케어 기업 마크로젠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중 디지로카 앱에 마크로젠 젠톡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한화 시스템이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무인 편대기용 레이더 기술 개발 과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A사 레이더는 다중 표적을 탐지 추적하고 동시 교전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더로 한화 시스템은 오는 2026년 말까지 무인 편대기용 A사 레이더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BGN이었습니다.